와, 오늘 엄청 이쁘네요. 잠깐만, 일단은 비주류 보여드리기 전에, 와, 색깔. 야씨. 오. 알록달록하죠? 와. 자, 멋있죠? 요거는 이제 비주류가 아니죠? 카멜레온 중에서 제일 많이 키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비주류 바로 아브로니아, 아브로니아입니다. 아브로니아. 자, 여기 있죠. 엘리게이터 리자드라고도 하거든요. 악어를 닮았는지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악어를 닮았나요? 약간 비늘이 악어. 저는 조금 공감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름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통상 이제 아브로니아, 그냥 이 친구들 학명, 속명이죠. 아브로니아로 많이 불리고, 굉장히 조금 분양가 자체가 일단은 좀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키우지 못하는 그런 파충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얘 말고도 이제 이 아브로니아에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모프로도 있지만 이제 로컬로 보통 이제 존재를 합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들 키우시는 이제 그라미니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는 이제 테니아타, 그리고 리스로칠라, 뭐 대피, 뭐 요런 친구들이 이제 있습니다. 하나같이 좀 비싼 친구들이고요. 가장 저렴한 아브로니아, 그라미니아도 분양가가 기본은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 이제 비싸진 계기가 역시나 이제 사이테스,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서식을 하는데 현지에서 이제 반출 금지, 쿼터를 둬가지고 1년에 뭐몇 마리 이상 수출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몸값이 굉장히 비싸졌죠. 옛날에 그 매니아 시절 때이 친구를 접했을 때는 분양가 가격이 한 20만 원 초중반 정도밖에 안 했어요. 물론 이 친구 말고 이제 좀 제일 대중적이었던 그라미니아 초록 색깔 그 친구가 한 20, 한 얼마? 뭐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격이 저렴할 때도 오히려 사람들이 가격이 저렴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안 키웠어요. 그때도 비주류였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분양 가격이 좀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뭐 당연히 비주류가 됐죠. 또 이제 비주류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사육 환경, 이런 사육 환경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베이비라기보다 아성체 사이즈가 이제 요런데, 어우 좀 화가 좀 났나 보다. 예, 화가 났나 봐요. 입을 벌리고 있죠. 제가 약간 찍으면서 이 손을 좀 흔들었더니 예, 승질을 내고 있네요. 배은망덕한 놈. 어쨌든 간에 다 크면은 요거보다 한 3배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육장 크기도 한요 정도 좀 널널하게 키워주시는 게딱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로니아도 지난번 영상 어제 제가 올렸던 것처럼 그 캐스큐에드 이구아나처럼 성격 자체가 물론 이제 야생 개체들 WC들 이제 들어오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할 수는 있는데 이런 이제 사람에게 익숙한 CB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대면한 게 있습니다. 예, 아주 착하고. 아브로니아가 이게 성격이 중요한데 얘네는 왜냐면 꼬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놀라면 이제 끊는데 핸들링 과정에서 제일 많이 끊기 때문에 사람에게 좀 익숙한 방금 이런 개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꼬리 끊을 일이 훨씬 좀 덜하겠죠. 근데 또 아브로니아 같은 경우는 꼬리를 끊더라도 또 거의 완벽하게 또 복구가 되는 예, 그런 장지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육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454560 사이즈의 사육장인데 보시면은 바닥재는 이제 습개 바닥재 위에다가 루바만 깔아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목하고 덩쿨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집도 만들어놨는데 역시나 저기에 뭐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좀 개방된 곳은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얘는 보통 이제 거의 여기 있고 이지 자리가 거의 여기입니다. 아브로니아 테니아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죠, 저희가. 또 위에 보시면은 리스로칠라. 아브로니아 리스로칠라입니다. 바로 저 친구죠. 예, 이 친구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같은 아브로니아인데 색상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영상을 찍고 있는 듯 뭐가 왔어요. 오, 거북이네요. 거북이. 육지 거북이가 왔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친구들은 레오파드 육지 거북이, 알다마 사이즈, 그 다음에 예, 보시면은 호스필드 육지 거북이와 이거 뭐죠? 설가타 육지 거북이네요. 육지 거북이가 분양이 조금 잘 안 나가는 추세인데도 좀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친구들로 들어왔고요. 일단 아브로니아부터. 자, 아브로니아 마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스로칠라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로컬의 아브로니아죠. 같은 속에 다른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은 은색이죠. 은색 아주 은은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테니아타는 약간 연두빛에다가 검은색 줄무늬인데 이 친구는 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도 밥을 한번 줘볼게요. 아브로니아는 기본적으로 먹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래도 나무를 타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밀원보다는 귀뚜라미를 위주로 피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 등줄기에 약간 붉은색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리스로칠라는 특이하게도 이제 은색으로 크는 친구들이 있고 빨간색으로 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라면서 이제 빨간색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 매장에 이제 리스로칠라가 얘뿐만 아니라 지금 다섯 마리가 더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빨간색으로 자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빼놨습니다. 역시 사육장은 유목과 넝쿨, 스킨답서스 이런 걸로 세팅을 했죠. 리스로칠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에 테니아타보다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제 리스로칠라는 들어왔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테니아타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쁜데 리스로칠라가 인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비주류 도마뱀 이거 봐요. 얘 또 그 자리 가 있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얘 여기서 맨날 저러고 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로니아, 리스로칠라, 테니아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파충류의 저변이 좀 확대되고 좀 더 다양한 비주류 파충류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비주류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도 비주류거든요. 여기도 비주류가 있어요. 개코. 얘네도 뭐 나중에 기회되면 찍어보도록 하고 영상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